인사청문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민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주민들이 없는 야산으로 운행하고 있는 공항버스 노선 변경의 필요성과 극심한 차량 정체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당 판교 주민들이 어려움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재명 지사님께서는 누구 못지않게 성남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남시 문중동에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공항버스 노선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바로 주민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를 피해 성내미 터널로 운행하는 5000번 공항버스입니다. 판교 원마을 1, 2단지와 9, 10, 11단지 등 아파트 약 2,500세대 주민들은 공항버스가 주거단지를 피해 야산을 통과하는 바람에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걸리는 사연역까지 타야 간신히 공항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성내미 터널을 지나 운행하는 운중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성내미 6교 판교 박물관까지의 거리는 거리 3.4km, 시간은 약 9분 소요되는데 노선을 일부 수정해 판교 원마을 9단지와 판교동 행정복지센터 사이 도로를 운행할 경우 이동거리는 4.5km, 약 14분이 소요됩니다. 공항버스를 타기 위한 주민들의 불편을 생각한다면 현재 노선보다 약 1.1km를 더 운행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 잠시 운행을 중단한 5000번 공항버스가 운행을 재개할 때는 버스 회사의 편의가 아니라 주민의 편의를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지사님과 담당 부서의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느린 도로를 이용하는 분당 판교 지역 주민들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9월 한 언론사에서 2010년부터 19년까지 경기도 교통정보센터의 자료를 토대로 경기도 내 국도의 구간별 차량 흐름을 분석했는데 가장 극심한 정체를 보인 곳이 바로 복정 교차로에서 홍덕천 삼거리를 잇는 분당 수서간 도시 고속화 도로였습니다. 특히 평일 오전 시간대에 백현 환기소에서 백현 지하차도까지의 구간은 2010년에는 시속 67.7km였던 평행속도가 2019년에는 시속 28.8km로 무려 43%나 줄어들 만큼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또한 성남 분당에서 판교 5구를 잇는 국지도 57호선 서현로 역시 극심한 차량 정체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 도로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에는 동료 의원님께서 지사께 고정 질의를 했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국회의원까지 나서 대책 마련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그런데 왜 분당 판교 주민들은 아직도 성남시 교통영향평가 최하위 등급인 FFF를 받는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분당 판교 주민들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주십시오. 특히 국토교통부에서 마련 중인 국지도 5개년 계획안에 성남 판교 교통문제 해결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요청합니다. 한때나마 94만 성남 시민을 대표했던 이재명 지사님, 성남 시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성남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